그러니까. 어, 절제했네요. 왜 이제 절제를 했지? 나는 이제 집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나는 이제 우리 차랑 마시러 갑시다. 차값도 없었는데 차는 내가 살게. 아 그래? 아 나 배고픈데? 아, 나, 밥도 안 먹었어요? 어 밥을 안 먹었어. 오늘은 서울 레코드 페어가 열리는 코엑스로 갑니다. 코엑스는 제게 특별한 장소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힘들면 코엑스에 왔어요. 지금은 없어진 에반레코드라는 음반 가게에 가서 아주 오랜 고심 끝에 음반을 한 장 사오는 게 당시 저만의 힐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추억을 살려서 음반을 한 장 사볼 생각입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재즈피플의 디자이너 이현호 씨를 만났습니다. 어떠세요? 결혼 생활? 아, 감사합니다. 우리 BTS도 만드셨던 디자이너. BTS 만드신 거 맞나요? 제가 BTS를 만든 건 아니고 BTS의 작업을 했었다.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쉽게도 그때도 인기 많았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실히 코엑스가 공간이 넓고 조명도 밝고 실내 공기질도 좋아서 물건을 고르고 살피기에는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물건을 살펴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빽빽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실히 인파가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952년에 설립된 오아시스 레코드의 역사와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디자이너 현우님 뭐 사실 게 있다고 해서 쫓아간 중. 아 저거 아 스누피 아 귀엽다. 5,000원밖에 안 해. 아 근데 놓을 데가 없어서. 이거 이거를 살 건가? 아 이거 이거 얼마? 아 세 장이면 나쁘진 않네요 사실. 이거 4번 스페이스 오브 인 더 민타임이 되게 좋아. 아 영화 보셨습니까 이거? 봤죠 봤죠. 잘해! 근데 요거 두 개 살까 봐요. 요거 두 개 좀 해도 있나요? 이렇게 두 장을 사게 됐습니다. 이어서는 조금 둘러보면서 살 게 있나 살펴봤습니다. 공간의 쾌적함, 과하지 않은 인파, 넉넉한 물량으로 여유롭게 음반 쇼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LP 한 장만 샀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마리아 킴 씨의 부스도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LP에 사인을 해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또 막대한 지출을 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음악평론가 최승인 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친구 거 샀다고? 어, 예. 친구의 음반을 샀다고? 아. 재즈 산 거 있어 혹시? 재즈는 이거지. 이하가 이하 선생님이 이게 정성... 뭐야 이거? 이게 그 정성조와 아, 정성조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형이 작년에도 사고. 맞아 맞아. 이거 얼마예요? 이것도 가격도 모르지. 어, 나 그냥, 그냥 막 샀지. 어, 그냥 사버렸어. 역시 돈이 많으니까. 뭐라는 거야. 역시 돈이 많아. 그래서 얼마 썼어요 총? 지금 한 80만 원씩. 80만 원? 어. 작년에 우리 영상 나왔을 때 그때 100만 원. 120만 원. 그때 120만 원? 어, 절제했네요. 그래도 절제를 했지. 어, 진짜. 형 또 이번에 또 선물 친구들 선물 줄 건 또 얼마 샀어요? 그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 아 이거 하나 줄까? 아 뭘 줘? 어, 됐어. 뭔데 이거? 김상희. 줘봐. 아니 아니 나는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또 오늘 뭐 할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집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 라면 끓여 먹. 가난해져서가? 이제 슬슬 너구리만 끓여 먹어야 돼. 너구리 정도면은 호화롭지. 아 그런가? 말리지 좀 마 가야 하니까 세상아 나 이제야
아니 들이대지 마. 출사표도 그렇고 질풍가도도 그렇고 되게 엄청 좋은 노래. 그럼 이제 우리 차는 마시러 갑시다. 아 그럽시다. 뭐 차값도 없었는데 차는 내가 살게. 아 그래. 아 나 배고픈데. 아, 밥도 안 먹었어요? 어 밥을 안 먹었어. 에이 그러면 먹고 사장님 좀 괜찮으세요?